노래의 글씨를 담아낸 특별 설명회 받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한국의 유명한 박병 다음에 김홍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이신 그리고 방금 영화에서 보신 이어도의 주연을 맡으셨던 유아씨 배우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화씨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수십 년이 지난 영화인데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혹서에 이렇게 영화를 사랑해 주시고 이어도를 또 봐주셔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광일바에 들어가는 약 1시간 정도 예정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처음에 간략하게 영화에 대해서 또 이화씨 배우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제가 여쭤보고 또 여러분이 궁금하신 이화씨 배우님에 대해서 이 작품에 대해서 또는 김기영 감독님이나 또 당시에 김기영 사단이라고 영화 속의 배우들 또 스태프들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합니다. 딱딱하고 비평적인 그런 관계보다는 정말 이 범위 속에서도 찾아오신 여러분들은 김기영 감독님 영화에 많이 나오는 표현에 비하면 굉장히 의지가 강하신 그런 분이신 것 같은데 오늘 좀 흥미로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먼저 질문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자료를 보면은 이제 개봉 순서대로 보면 뭐 파괴, 효류계, 그리고 오늘은 이어도 살인나비를 쫓는 여자, 흙, 눈이, 79년작 수녀, 그리고 이제 81년작 단금년 그렇게 필모그래피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화 선생님이 처음에 김기영 감독님과 만나고 또 영화 배우를 데뷔하게 된 것은 단금년이라는 제목으로 개봉된 원래는 금경년이었죠. 네. 그래서 그 처음에 데뷔하시게 될 때 어떤 인연으로 김기영 감독님과 처음 만나게 되셨는지 뭐 많이 들어보셨던 질문이겠지만 오늘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저는 어려서 8살, 9살 때쯤에 그 시골에 살면서 활동사진이라는 것을 보게 됐는데 너무 환상적이고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꿈이 많았나 봐요. 그 나이에 아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 속에서 이제 자라왔죠. 와가지고 이제 20대가 되면서 학교 다니면서도 영화배우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신문에서 영화배우 주연 모집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갔더니 뽑히긴 했는데 그게 이제 학원이었었어요. 지금 이제 연기학원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나의 뭐 사진 같은 거 막 갖다 주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김병 감독이 대감독님으로서 이제 금병대라고 그 어마어마한 예산으로 동아수출공사에서 거의 중국, 일본, 한국이 뭐 같이 뭐 제작을 한다나 같은 작품으로 그렇다면서 어마어마한 예산으로 하는데 주인공 방금년을 뽑고 있었나 봐요. 저는 몰랐었죠. 그랬는데 감독님이 이제 그 이미지를 방금년의 이미지를 찾는데 수없이 많은 뭐 기성 배우, 뭐 신인 배우 다 찾았는데도 못 찾고 있는 과정에서 이 영화 이 배우 학원인 한재수 씨가 하는 그 학원에 제 사진을 그 밑에 사람들 보고서 갖다 드렸더니 이 배우를 좀 이 사람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가서 제가 데뷔를 하게 되는 거죠. 소위 이미지가 맞아서 그래서 저는 실감도 안 났고 방금년 하면 굉장히 육감적일 텐데 알다시피 굉장히 말랐었고 눈만 번쩍거렸는데 왜 뽑으셨나 그렇지만 어쨌든 저로서는 굉장한 영광을 누렸던 거죠. 가졌던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배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은 옛날 충무로 쓰인 배우 잘 모르실 테니까 요즘 같으면 뭐 이런 레이저
시사백업사, 뭐 CJ랄지, 뭐 쇼박스랄지, 롯데 같은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영화사들이 프로덕션으로서 제작을 하는 투자와 제작이 분리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투자, 배급, 제작을 두고 한 회사가 됐습니다. 네. 또 요즘같이 이렇게 막 그 멀티플렉스 체인은 아니었지만 극장도 그렇고 이런 것이었는데 그런 영화 중에 메이저 영화사에 해당하는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가 동아수출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3대 메이저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그 동아수출이라는 회사에서 신인 공모를 한다는 것은 그 작품에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배우를 발굴해서 그 당시에 보통 전속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마 5년간 전속 계약을 했었죠. 네, 5년간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속 계약을 한다는 것은 뭐 노예 계약은 아니겠지만 1차적으로 그 회사의 작품에만 출연할 수 있고 다른 회사의 작품에 출연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당시 이제 김기현 감독님께서는 초창기에는 독립영화 방식으로 본인이 직접 투자 제작을 하시다가 그 당시에 이제 동아수출과 일정의 계약관계였겠죠. 그러면서 금경매를 인연으로 해서 됐는데 그래서 그 작품 이후에 만들었던 파괴, 혈육의 이어도 네. 살인나비를 쫓는 여자 아마 흙까지가 전부 동아수출 작품입니다. 맞습니다. 네. 5년 동안 계속 주연 또는 조연으로 하셨고 이제 뭐 이따가 조금 더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병배는 검열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가지고 아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또 완전한 형태로 볼 수가 없고 나중에 심하게 말하면은 거의 만도질 당한 상태로 개봉된 것이 반금년이었으니까 정말 이 영화를 만드셨던 김병 감독님이나 특히 그 영화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셨던 이제 저희 이화 선생님께는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죠. 그렇지만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있는 방금년도 지금 보면은 이화희 선생님의 그 강렬한 개성과 매력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한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어도는 그 중에서도 그러한 어떤 나름대로 어떤 상처라는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주연을 도전하신 영화인데 이어도를 시작하실 때 김경 감독님이 특별히 당부하셨던 점이나 아니면 본인에게 이 영화가 또 한편의 영화를 한다는 것 이상의 특별한 의미 혹시 있었나요? 뭐 먹으러 갈까? 글쎄요. 기억은 별로 없지만은 김경 감독님은 저를 항상 그 머리를 다 이렇게 뒤로 메고 눈이 크기 때문에 그거와 한복이 잘 어울린다고 그래서 이어도 다 한복을 입었잖아요. 뭐 그런 거 하고 이화시만 눈이 감는 그 느낌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있어서 이 영화에 잘 맞다. 그래서 이청준 그 소설 이어도에 여기 인성민자 역으로 너무 맞아서 잘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자료에 보니까 김경아 감독님께서 이화 선생님 이런 말씀하셨다고 해요. 처음 뵀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천사와 악마를 동시에 주는 두 얼굴의 매력. 네. 그러면서 또 이화시 선생님의 눈동자와 눈썹이 100만불짜리다 그러시면서 예명을 직접 지어주실 때도 또 화시라는 이름이 중국의 아미로 유명하죠. 눈썹이 아름다운 걸로 유명했던 미인 서시에서 나와서 화시를 했다. 이런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팩트체크 차원에서 맞습니까? 아마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이 이어도에서는 그런 김지훈 감독이 영화를 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영화를 보고 자기가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충격받은 것이 어떻게 1970년대에 영화를 떠나서 한국에 저런 느낌의 그 느낌을 가지고 있는 외모의 그 여성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게 너무 놀라웠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러한 어떤 그 인물을 과감하게 캐스팅한 김경 감독님이 정말 시대를 앞서가셨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저도 보면은 그 당시에 70년대에 일반적인 미인이나 한국 영화에서 많이 만났던 여성 배우들과는 전혀 다른 느낌인데 본인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자의식을 갖고 계셨는지 자랑스러우셨는지 아니면 그게 컴플렉스였는지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었는지 또 어떤 주변에서의 편이 있었는지 한번 이 기회를 들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 자랑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지금 미인의 이런 건 아닌데 얼굴이 뭔가 보면 잊혀지지 않고 매력이 있다는 얘기 들었고 특히 눈빛이 뭐 이렇게 빨아들이는 것 같다고
나는 다들 그런데 왜 나만 그럴까 그랬었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그 이쁜 친구들도 많았어요. 근데 저는 좀 개성이 강해서 그 당시에 그 페이 다나웨이라고 저런 타입이면 좋겠다 이러면서 굉장히 그래서 제 스스로가 약간 그런 쪽에 의미를 두고 그랬는데 썸 미인, 완전한 미인은 아니고요. 그냥 보면은 매력이 있다 그런 정도였는데 또 감독님께서 그걸 높이 사주셔가지고 오늘날까지 또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좋습니다. 네, 미인이 아닌 시간은 담양의 말씀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이어도가 굉장히 불운한 작품인 것이 사실은 또 전환이 보게 돼서 불운 인물이 되는 건데 그 당시에 제대로 개봉을 못했죠. 아마 그렇게 했겠죠. 예, 아주 형식적인 예, 예. 그야말로 뭐 스크린 콘트롤을 깨우기 위해서 극장에서 트는 며칠 정도에 그쳤고 아마도 여러분이 오늘 보신 상태로는 절대로 개봉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저는 지금도 미스터리인 게 그 당시에 70년대 후반이면 굉장히 검열 기준이 아주 엄격할 때 저 장면들,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문제의 장면들을 과연 감독님이 검열을 통과할 거라고 생각하고 찍으신 건지 아니면은 나중에 짤릴 거를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작품으로서 나중에라도 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신 건지 혹시 그런 점에 대해서 감독님과 작업하면서 좀 느끼셨거나 들어본 사람은 없으셨나요? 자세히는 모르겠죠. 모르겠는데 그 김영 감독님의 그 연출 스타일은 자기가 한다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걸 자꾸 뛰어넘는 걸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시신의 장면, 시신과의 어떤 장면 하는 거는 저는 찍을 때 잘 못 봤지만 그런 얘기들이 궁금해서 퍼질 때 참 특이하다. 워낙 그분은 뭐 개성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그렇지 자세 세세한 거는 감독님만이 아시겠죠. 근데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요. 여기 블루레이에 예전에 10년 전에 하셨던 네. 방금 이 자리에서 말하셨던 네. 정호신 감독과의 관측과에 대해서 실려있는데 보면서 저도 많이 새로운 걸 알게 됐는데 원래 김기영 감독님은 자기 시나리오를 촬영하는 동안에 컨티나 시나리오를 사람들에게 안 보여주는 걸 유명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브록으로 시나리오 지금 실려있는데 약간 좀 홍보를 좀 통해서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원래 김기영 감독님이 그 당시에는 그 미리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다 검열 단계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검열 단계 시나리오를 이렇게 완전히 영인 본으로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영화하고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걸 받자마자 과연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그 문제의 그 장면이 시나리오에 나왔나 봤더니 없어요. 근데 제가 김기영 감독님을 생전에 뵀을 때 감독님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자기는 사람들이 하도 자기 영화의 아이디어를 베끼거나 도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미리 얘기를 안 합니다. 아무한테 얘기 않고 시나리오도 쓰지 않고 머릿속에만 갖고 있다가 결정적인 장면은 현장에 가서 그때 주는 거였는데 아마도 이 영화에서도 이 장면은 감독님이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글로 써내면 아마 그때부터 촬영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싶고 그때 인터뷰를 보니까 더더군다나 주연이신 이화희 선생님도 자신의 역할 속에 저런 상황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셨고 모르죠. 네. 그래서 관객가이드에서 여러분들이 여쭤보면 항상 모릅니다. 네. 대답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김경 감독님의 연출 스타일이 그려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분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것 같고 이 작품이 이제 오늘 보신 게 굉장히 화질도 좋고 소리도 좋았죠. 깜짝 놀랐는데 원래 상태가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블루레이를 출시하면서 영상가족에서 복원 작업을 한 건데 사실 제가 이 작품을 온전하게 처음 본 것은 2006년이었습니다. 2006년 말에 기억나세요? 이제 파리에서 파리 시네마 때 예. 그 파리 시네마 때 그 프랑스에 있어서 2006년에 돌아가신 다음이지 한참에 김기영 감독이 휴거전을 했는데 그때 개막작이 이어도였어요. 그래서 그 이어도를 30mm 프린트로 틀었고 우리 영화진흥공사에서 도와줘서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한 그 프로그램을 도와줬기 때문에 갔고 거기에 김기영 감독님의 팬을 대표해서 봉준호 감독님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그때까지 저희가 이화희 선생님과 연락이 안 닿고 있다가 네, 해외에 있어서
2006년에 이제 연락이 닿아가지고 그럼 같이 갔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마 캐나다에서 파리로 오시고 했는데 그때 그 김경 감독님의 해보전을 생각해 보고 프랑스에서 했을 때 그 장소에 있어야 돼 이어지를 보셨을 때 느낌 같은 게 좀 기억이 나시는지 또 그때 본인의 신경이랄까 한국 영화계를 떠났다가 이렇게 소환되듯이 다시 김경 감독님과 이어도 함께 들려줬을 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한번 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프랑스를 그때까지 가보질 못했었고 제가 토론토에 살고 있었는데 연락을 받고 파리에 도착했을 때 굉장히 한 가지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저는 제가 영화를 참 부루하다고 생각, 부루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이 들고 이렇게 해서 파리까지 갈 적에 내 마음이 이렇게 영광을 또 내가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게 좋았고요. 그 특히 프랑스 시네마테크에서 불란서에서 내 영화를 상영하고 한참 파리쟁이들 속에서 하고 또 끝나고 나서 인터뷰하는데 이제 불어도 다 해주고 하는데 나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알고 있고요. 왜 영화를 그만뒀는지 뭐 유신의 그런 것까지 얘기도 하고 뭐 그럴 적에 야, 격세지감도 느꼈지만 너무 감사하다. 정말 어떻게 보면 김경 감독님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파리에서 내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니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거기서 이어도도 봤지만 뭐 다른 거 방금 연구 뭐 고려장도 김 감독님 작품을 여러 개 봤었어요. 그래서 가슴이 되게 흐뭇하고 내가 한동안 영화를 하면서 내 자신이 우울했던 게 이렇게 보상을 받는구나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에 부산영화제에서 유코런즈 심사위원으로 초청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되게 유코런즈가 외국인 한 3명? 한국인 1명? 한 4명 정도인데 네. 그때 같이 심사했던 그 프랑스 여배우 기억나시나요? 안나카리나. 네. 바로 그 장미 꽃다리로 감독의 미지였던 안나카리나 분이었었는데 그 부산영화제의 유코런즈 심사위원으로 영화제로 오셨을 때 아마 그때 이렇게 다시 한국에서 활동하시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때는 느낌이 어떠셨나요? 그때요? 너무 어안이 벙벙하면서도 내게 이런 게 또 오다니 항상 감격이었죠. 근데 안나카리나가 위원장이었고 심사위원장이었고 나하고 한 4명 됐어요. 있을 때 영화를 매일같이 보잖아요. 한 일주일 이상을 여러 장을 보고 같이 이었는데 저기를 그 레드카펫을 걷는데 박수를 막 쳐요. 그러니까 안나카리나를 치는 것 같은데 안나카리나한테 레드카펫에서 너를 보고 치는 거다. 그래서 아니 당신을 보고 치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 부산 거기서도 환대해 주시고 내가 심사위원으로까지 한다는 거에 대해서 영화계에게 무한한 감사를 주고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 그 후에 이제 우리나라 작품에 몇몇 작품에 계속 출연하셨는데 네. 갑자기 얘기가 여러분 질문을 이제 또 받기 시작할 것 같은데 네. 한번 뛰어서 네. 최근에 좀 근황을 여쭤본다면 뭐 어떤 뭐 활동이나 어떤 네. 계획이 있으신지 예. 간간이 이제 작품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얼마 전에 그 조회산 장편 영화 훈이라는 거를 지금 마무리했고요. 또 하나는 두 번 할까요? 권상우 이정현, 성동일, 뭐 이정현, 또 며칠 전에 뭐 상업영화 마무리를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또 뭐 질투의 역사 아니면 또 하나는 여자들의 어떤 거 해서 제가 독립영화 아니면 다큐멘터리로 찍은 게 있어요. 네 개가 개봉이 될 예정이에요. 올 겨울 아니면 내년 봄까지 아마 그것이 되게 될 겁니다. 지금도 뭐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현역 배우시나요? 그렇게 됐어요. 요즘 세상이 좋아져가지고요. 60대가 넘어도 이렇게 할 역들이 있더라고요. 예, 감사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기사를 봤더니 올 초에 연극을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참 복을 뺐네요. 조금 이렇게 의아했던 게 지금까지 연극은 하신 적이 없었구나. 처음부터 영화를 예, 출발했었죠. 영화만 하셨고. 네. 그래서
생활연구협회? 사단법인 생활연구협회가 네. 건축해서 네. 말 그대로 이렇게 전문적인 연기자들이 아닌 네. 그런 또 이제 스태프들의 여러분들은 뭐 김동훈 연출관님께서 전문가이신데 네. 아마추어 생활인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연극을 무대에 올리는데 거기에 들어가셨어요. 네. 그래서 맹림사대 경사에 출연하셨는데 저는 쉽지 않은 결정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체면되시는 그런 게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정중원 이사장이 그걸 저기 발족하셨는데요. 그분을 국상국제영화제에서 만났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분께서 영역을 해볼 생각이 없냐고 했는데 마침 저도 영화를 하려면은 이제 그동안에 묵었던 때도 좀 뺄 겸 나의 그 에너지도 좀 다시 재생산할 겸 해가지고 연극을 하고 싶었던 차에 그거를 해서 맹기사 때 경사를 두 달 만에 맹추위에 하고 나니까 몸이 가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도 뭐 베르나르드 알바에진 뭐 헨리 저기 안톤 체업의 고음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저도 미리 알았으면은 그 연극 무대에서 준비하는 게 너무 궁금해서 찾아가 됐을 텐데 네. 몰래 안 하고 숨어서 하신다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앞으로는 좀 멀리 네네 자료원이 알려주시면 병원에서 예. 딱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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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질문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네. 저 뒤에 계십니다. 아, 네. 그 영화 전반 특히 실내선에서 항상 파란 조명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파란 조명 안에서 연기를 하시는 게 되게 독특한 경험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찍으실 때 혹시 어떤 느낌이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네, 이 영화 속에서 보는 그 파란 조명이나 있는 장면이 많은데 그런 어떤 좀 굉장히 제가 질문의 의도를 해석하자면 좀 비일상적인 네. 그런 그 조명에서 연기할 때 네.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저는 그런 느낌이기 전에 그 작품을 찍을 때 그 상황을 찍을 때 감독님과 뭐 정의성 촬영 감독님이었죠. 뭐 조명사 뭐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어떻게 나는 이 작품을 여기 상황을 잘 좀 표현할까 거기에 온통 정신이 있어서요. 파랗고 노랗고 빨간 거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거는 이 대가들이 정말 좋은 걸 연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해서 저는 거기에 내 자신에만 몰입해 있어서 주변의 환경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좀 다른 얘기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세트에서의 네. 통제된 상태에서 조명을 가지고 있을 텐데 반대로 또 자연 상태로 나왔을 때도 막 바람이나 네. 심지어 파도 같은 게 몰아치는데 가령 이 여대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네. 혼자 딱 서 계시잖아요. 네. 막 요즘 같은 건 사람들이 CG라고 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네. 옛날에 CG는 그냥 컴퓨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네. 없었겠지만 파도도 막 전면에 있는데 네. 그 장면 찍을 때 좀 뭐 위험하곤 하지 않잖아요. 좀 위험했는데요. 네, 그럴 때 거기 딱 서 계실 때 어떤 각오가 드셨어요? 일단은 그렇게 감독님도 하셨는데 파도가 막 이렇게 밀려오니 파도 잡으면 쓰러가 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그게 롱테이크로 오기 때문에 나는 여기 서서 어쨌든 저 파도가 나를 쓸어가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뒷연기를 하는 거죠. 뒤가 얼마나 쓸쓸하게 보일까 그러는데 지금 내가 봐도 굉장히 아슬아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쪽에서 막 바이크로 괜찮냐고 막 끝나고 나서 막 달려왔어요. 연출부 쪽에서. 그래서 굉장히 위험도 감소했지만 화면 보니까 참 쓸쓸하네요. 네. 여자 일생 그런 건가 봐요. 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저는 마이크 좀 드리면 적당한 것 같아요. 저는 제작 과정보다는 작품 내용에서 민자와 신문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신문하고 같이 사는 게 왜 그런지 그 작가의 의도를 이해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첫 등장할 때 그 신문과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문학과를 다녔고 항상 책 보는 게 있었는데 그냥 작부의 표현보다는 이게 신문을 보는 지식 있는 작품 아니면 뭐 뭐랄까 약간 머리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장면 굉장히 좋아했고 감독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걸 했을까 그런데 아마 그거를
저 손민자가 저기 거기 고향을 떠나서 외지에 무태 가서 오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생활 때문에 그랬지만 마음속에는 그만큼 지식과 모든 것들이 다 함께 해서 신문이라는 걸 이렇게 보고 있지 않았냐. 저는 개인적으로 배우로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인터뷰나 또 다른 여러 스태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김경 감독님의 현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방금 질문과 좀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콘티 같은 것도 본인이 이렇게 성냥감만하게 그려주셔가지고 네. 혼자만 보시고 누가 보려고 하면 막 숨기고 그리고 언젠가 다른 인터뷰에서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저 자료를 보면 배우들한테 절대 미리 얘기를 안 해주는 게 미리 얘기를 주면 배우들이 자기들이 준비를 없네요. 근데 내가 내 영화에서 원하는 연기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백지 상태에서 배우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김경 감독님은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그 당시에 한국 영화의 상황에서 남들이 하지 못했던 특별한 것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그만큼 그럴 수 있는 배우들을 찾아내는 게 정말 노력을 기울이신 것 같고 그러던 와중에 이화신 배우님 만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인터뷰를 보니까 그 신문 장면 할 때 감독님이 뭐 어떻게 시선을 돌리고 어떻게 네. 하는 거를 다 지시하셨다고 하는데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마치 하나의 네. 거의 인형을 다루듯이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요즘 연기자들은 그러면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네.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신문은 그렇게 해서 생겼던 거고 저도 또 좋아했던 거고 네. 이제 반면에 그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감독님한테 의견을 제시하거나 아니면은 좀 더 자신이 몰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즉흥형이랄까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보신 적이 있었나요? 혹시 그런 거 있어요? 지금 인터뷰 보니까 마지막에 네. 헤어지는 장면에서 네. 뭔가 좀 또 굉장히 몰입되는 감정에 네. 따라서 연기하는 분들이 봐주셨다고 했는데 그 마지막 장면을 찍을 때 그 서 있을 때요? 네. 아이고, 아이와 아이와 라이프 김장훈 씨가 헤어지는 네, 김장훈 씨가 선우미 씨랑 그게 거기가 무인도였어요. 차기도. 차기도 아니고 비양도인가? 아닌데 뭐 있어야 하나. 근데 그 산 위에서 할 때 그 나이 제가 그때 24살 정도였어요. 그때쯤인데 어쨌든 너무 쓸쓸하고 슬프고 뭐 이러는데 지금 내가 조금 전에 끝에서 봤거든요. 아, 좀 더 슬퍼져야 되는데 좀 거기까지만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어쨌든 그 이어도라는 그 작품 모두가 지금 내 인간 이화시 배우 이화시로서는 가슴에 온몸에 온 머리에 모든 게 다 새겨져 있는 작품이 이어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참 전부 그 제주도에서 올로케를 했었었고요. 한 달간 감속하면서 그렇죠. 예, 한 달 동안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거기 가면은 그 촬영 그 큰 돌이 하나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이어도 촬영지, 김기영 감독, 이화시, 뭐 김정철 이런 식으로. 그럼 또 질문 네, 그 가운데. 네, 저는 김기영 감독님도 좋아하고 그 파괴에서 내 모습하고 이어도에서 이화시 배우님의 모습이 너무 강렬해서 오늘 앞에 너무 영화도 좋은 화질로 봐서 너무 좋았는데요. 개인적으로 뭐 김기영 감독님의 영화도 좋고 아니어도 지금까지 연기를 많이 하시고 영화를 찍으셨는데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과 그 캐릭터 같은 게 있으신지 한번 그 이유 같은 걸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배우가 뭐 어떤 것만 고집할 수가 없었었고 그 상황 시대적인 상황상 하는 건데 제가 그 작품을 뭐 18개 한 10개 정도에서 가장 애착이 있는 게 이어도고요. 파괴는 이어도 방금 연인 때문에 기다리다가 했던 게 동승 임혜진 씨랑 했던 건데 거기서는 정말 머리를 삭발을 하게 됐었어요. 삭발까지 감행하는 거는 지금도 어려운데 그만큼
영화에 대한 이제 그 열정이 대단했거든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영화 배우로서의 어떤 그 연기, 뭐 명예 뭐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해서 했는데 파괴에서 그걸 하나 에피소드가 맞는데 죽비로 맞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걸 그렇게 때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살살 이렇게 때렸는데 감독님이 슛 들어갈 때는 그거를 주문한 거예요. 박병호 씨 지금 돌아가셨나요? 뭐 그분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연기인지 실화인지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또 때론 감독님을 잔인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랬던 겁니다. 여도를 찍으신 때만 해도 신인이니까 아마 거의 여기 나왔던 그 당시의 배우분들이 거의 다 중경배우분이 선배님이셨을 텐데 네. 이제 또 파괴에서는 또 임혜진 씨의 데뷔작 아닙니까? 네. 고등학생이니까? 예, 예. 후배 배우랑 같은 현장에 있으니까 내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임혜진이가 뭐냐면은 방금년에 금병매, 금년, 병아, 춘매, 춘매를 뽑아놨어요. 나는 방금년을 뽑아놓고 그랬는데 그게 지연이 되니까 동승으로, 고은 씨의 동승으로 이제 촬영을 하게 됐는데 내가 그렇게 어렸을 때는 서영아이 같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얼굴에 분칠 다 온몸에다 칠하고 뭐 이렇게 뭐 하는데 저는 그런 거 본 적이 보지는 못했고 저의 경험으로는 제가 머리를 깎았다는 게 영화를 위해서도 있지만 내 자신도 그 각오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죠? 지금도 힘든데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랬어요. 이거 먼저 하고 물어보세요. 그 이어도 주민들이 3년 새에 다 떠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있지가 않아서 3년 안에 모든 주민이 나갈 정도면은 굉장히 어떤 큰 변화인데 그런 그 배경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궁금한데 제가 이어도를 검색을 해보니까 그 제주도 그 전설 속에 섬으로 하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존재하는 암초인데 그 한글 한자 표기가 여기 나오는 그 달을 이가 아니라 떠날 이로 되어 있거든요. 떠나다 할 때 이로 해가지고 이어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달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한자 표기를 다르게 한 이유가 있는지 그 배경 지식 좀 궁금합니다. 김경 감독님한테 전화할 것 같은데 김경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네. 네. 글쎄 더 깊이는 제가 좀 잘 모르는데 설명을 좀 네, 아니 저도 뭐 맞아요 교수님 감독이시자 대단하신 이어도가 왜 떠날 일자로 다른 일자로 아마도 이제 이어도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제주도 그 전래 설화에서 나온 건데 실제 하는 섬이 아니고 아마 원래 한자로 표기가 된 게 아니라 제주도 분들의 고유한 방언일 거예요. 저도 정확한 뜻은 모르지만 그것을 이제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가능했던 것 같고 아마 이천 선생님도 그래서 이어도에서 그 다른 일자를 쓴 것은 뭐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셨겠죠. 그 한자를 해석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해석에 맡기는. 근데 저는 그게 다르다는 뜻도 있지만 또 특별하다는 뜻도 있고 영어로 말하면 뭐 스트레인지, 뭐 미스테리어스 그런 의미를 표현하려고 쓰신 것이 아닌가 어는 당연히 이제 불꽃이고요 그렇게 생각되고 첫 번째 질문이 뭐에 대한 거였죠? 제가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갑자기 주민들이 3년 다음에 그 얘기는 근데 이 영화 속에 그런 수수께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무슨 병이 펴져서 아마도 어떤 인과 관계의 설명이 가능하다기보다는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세계는 사실은 편집을 유심히 보면요. 이화희 선생님도 갑자기 옷을 입었다가 없었다가 아니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이게 현실이고 영화 속에 어디까지가 하나의 환상인지 또 우리가 관객들이 어디까지를 가령 민자라는 인물도 본인이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는 증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열린 상태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닌가 이게 저의 약간 비겁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약간 손대셨던 건데 네, 영화는 잘 봤는데요. 이게 저는 공포 영화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지금의 영화들과 좀 많이 다르기도 하고 뭐 공포스러운 거는 솔직히 없더라고 느끼는데 이 영화로 인해서 무엇을 말을 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의 영화인지 아직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해를 저도 하려고 노력하는데 40년이 걸렸거든요. 40분 안에 이해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영화뿐만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논리적으로 혹은 언어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은 그것은 어떤 예술가들의 몫이라기보다는 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의 몫이겠죠. 어쩌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거나 너무 개인적이거나 아니면 거기에 마땅한 언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음악을 만들기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 영화가 뭐 그 당시에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인류의 생존 문제, 환경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김경환 부님이 자기 나름대로 표현해 봤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김경환 부 영화를 말하면 항상 얘기하는 것이 한여, 환여, 뭐 중여 세 개씩 있듯이 여성성과 남성성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그 성적인 것을 포함한 본능과 생명과 죽음에 대한 어떤 성찰 굉장히 본질적인 이야기를 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그게 전부가 아닌 꼭 그렇게 해서 그래도 뭔가 남는 혹은 풀리지 않는 뭔가가 남아있는 것이 김경감 감독님 영화의 하나의 매력이기도 하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40년, 50년이 지나도 계속 새로운 해석이 나오고 안 보이는 것이 보이고 또 도경 속에서 보니까 김경감 영화가 정말 시대를 앞서갔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 김경이라는 감독에 대해서 단순히 과거의 한 감독이 아니라 현재에서도 꾸준히 우리들이 이 영화를 볼 이유가 있고 또 보고 새롭게 그것을 의미를 찾아야 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닌가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걸 다 떠나서 저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해요. 예측 프로 그리고 공포영화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김경환 영화에 공포가 있어요. 영화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공포.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볼 때 무서운 게 아니라 오늘 밤에 집에 가서 굉장히 무서워요. 감독님이 저기서 문제고 들어오시면서 너 오늘 뭘 봤어? 이렇게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조금 영화사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70년대 한국에는 공포영화라는 단어는 다 없었고 공식 이 상업적인 그 용어는 괴기영화였어요. 괴기. 괴기스럽다는 건 공포는 다르잖아요. 공포는 깜짝 놀라게 하는 거라면 괴기는 뭔가 기이하고 좀 기분 나쁘고 좀 이렇게 그러니까 엑소시스트 같은 영화가 이제 괴기영화인 거죠.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런 맥락에서 당시의 이어도도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괴기영화로 분류될 수 있지 않았는가. 이제 그게 오늘날에는 공포영화처럼 취급되는 것 같은데 그런 전형적인 그런 할리우드식의 공포영화는 그런 다른 언어를 쓰고 있죠. 이건 제가 너무 많이 아니에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또 뒤쪽에 그 굿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영화를 보면 우리가 잊어버렸던 옛날 이런 것들을 다시 문득 다시 찾아내는 것 같은 기분이 참 좋았는데 상당 부분이 이렇게 우리 샤머니즘적인 이런 우리 굿하는 장면이 상당히 자세하게 나오는데 혹시 유럽에서 그 영화제 할 때 유럽 사람들은 또 이런 영화에서 그런 부분에 또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가를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저보다는 뭐 약간 이게 많이 쓰는 용어를 이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말을 쓰는데 말하자면 서양 사람들이 동양을 바라보는 시선이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뭔가 이국적이고 신비롭고 그런 데서 이제 아름다움을 찾는 그러면서도 그 바닥에는 자기들보다 뭔가 좀 비계한 것으로 보는 이런 것이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리엔탈리즘이나 붙일 용어도 있는데 분명히 우리나라 영화 속에서 뭐 불교가 등장한다거나 샤머니즘이 등장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서양 관객들을 일단 그것을 구경거리로 보겠죠. 그건 우리가 다른 나라의 낯선 문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신기하게 생각하고 구경거리를 보는 것 자체는 저는 그걸 갖고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게 됨으로써 이제 좀 더 알고 싶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더 깊게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찾아볼 수 있게 되겠죠. 혹시나 해서 자료를 봤는데 절대 그런 게 있는 건 아니고 샤머니즘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와서 김경환 선생님이 자신의 세계 속에서 제2해석을 해내신 거죠. 그래서 뭐 그것이 어떤 고증을 벗어났다거나 우리나라의 고유의 하나의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샤머니즘을 뭐 잘못 재현했다 이런 비판은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작품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관객들에게 효과를 불러일으키느냐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영화 속에서의 샤머니즘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굉장히 그것이 관객들에게 설득력 있게 등장하더라고 하는 것은 박정자 선생님의 연기가 재밌겠고 그 당시에 이제 아마 30대 아주 정말 펄펄 에너지가 넘치실 때였는데 탑 연극 배우로 아주 탑이셨거든요. 그리고 그런 강한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아마 박정자 선생님이 연기하신 무당은 단순히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실제로 무당들을 많이 보고 관찰하고 또 그런 역할들을 연극 무대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눈여겨보신 김경환 선생님이 쓰지 않았을까. 그 장면에 같이 출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때 어땠나요? 감독님께서 그 그런 어떤 무당의 말투랄지 동작 같은 것도 일일이 다 지시를 주신 건지 아니면 박정현 선생님만큼 많이 그러신 건지 기억나기로는 감독님은 이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박정자 선배님이 워낙 열기가 많으시기 때문에 막 그리고 연기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많으시더라고요. 막 그래가지고 옆에서 뛰는데 나는 또 내 거를 해야 되니까 나는 이렇게 눈을 째려봐야 되잖아요. 이거 하느라고 눈에 힘 맞추느라고 나는 정신이 없고 박정 선생님은 난리를 치고 거품까지 물고 그래서 아니 저렇게 그 당시로서는 그만큼 저는 연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못 가는데 그분은 막 그걸 치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날 보면은 오늘날의 박정자라는 사람이 저런 그 에너지로 해왔고 자세로 이렇게 해서 감독님이 크게 이렇게 어떻게 그거는 가르치질 못하잖아요. 설명만 하는데 막 미친 듯이 그렇게 하고 막 완전히 얼굴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막 옷이 벗겨져서 없이 막 그러고 아 가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막 무섭기도 하고 쳐다만 보고 있는 기억이에요. 저 영화를 찍어본 사람 보시기 위해서는 화면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닌 장면 같지만 저 정도의 표현들 내면 현장은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야 난리가. 그리고 또 박정 선생님은 그 다음 영화 여기 때 출연하신 배우 중에 제일 바쁘셨을 거예요. 예, 뭐 비행기로 그때 내려왔던 것 같아요. 시청하면 잘 나간다고 나왔다. 예.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다 이제 섬에서 그냥 마련으로 새끼를 때우고 있는데 이렇게 또 연극 공연 때문에 또 방송 출연 때문에 그렇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리모풍도 뭐 사들고 오셨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배로 갔거든요. 근데 그분 비행기로 내려왔다가 비행기로 올라가시고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바쁘셨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이어루에서 배우님께서 가장 인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뭐 순간이나 뭐 애착 갖고 계신 장면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유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프랑스에서 상영됐을 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유럽 관객들이 배우님께 뭐 영화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뭐 인상적이었다거나 그런 거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불란서 방 관객들이 이제 보고 끝나고 가고요. 동양에서 오는 적이니까 이제 기자분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전부 인터뷰를 했던 것 같고, 그 이어도 찍은 과정에서 다 인상 깊죠. 저로서는 늘 의미 깊으니까. 근데 이거는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제가 촬영 잠깐 쉬는 동안에 어디 가다가 물에 빠져가지고요. 잘못하면 조금 했어요. 혼자서 잠깐 가다가 실족을 했는데 이 제주도가 돌을 잘못 들으니까 쑥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지금 살아나려고 해서 살아난 건지 쪘어요 몸이. 그래서 겨우 붙잡고 나왔는데 그때 난 너무 아찔했던 생각이 나요. 네. 그리고 그 한 달 동안 거기 차기도에 있으면서 빗물 가지고 세수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물은 정하기 못해서 바닥에 들어와서 물을 갖다가
식수만 하고 나머지는 빚만 받고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작품들 중에서 그 비양도에서 찍었던 거 혼자 주로 모든 촬영물이 저 밑에 있고 그 무인도 같은 그 섬에서 혼자 저 올려놓고 찍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평생 가고 있어요. 그 산 위에.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애들하고 애하고 헤어지면서 성우이 만났을 때 그 섬이거든요. 아무도 안 살고 위에 조그만 집 하나 있는데 거기서 찍었던 것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파도에 휩쓸릴 뻔했는 빨간 치마에 검은 저걸 입고 망연히 바다를 바라보는 그 장면이 슬펐던 것 같아요. 슬프고 영원히 남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의상비가 따로 안 나오고 여배우들이 자기 의상을 다 스스로 만든다는 그런 식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영화 속에서 계속 한복만 입고 나왔어요. 그리고 한복들은 본인이 준비하신 건지 아니면 영화사에서 그래도 말을 해주신 건지 그 다음에 촬영할 때 말고 평상시에도 한복만 입고 뭐 잠도 주무시고 밥도 드시고 하셨는데 농담도 잘하시네요. 같은 역사를 살아왔으면서 아니, 진짜 궁금해서 그 동아수출 공사가 그 당시에 그 성룡 막 취권 막 이런 거 데려오고 그래서 굉장히 저기 풍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화사에서 감독님이 원하시는 한 10벌 정도를 한복집을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저도는 본 적이 없었죠. 촬영 기간 동안 평소에도 한복 절대 한복 입지 않았어요. 한복 입지 않고 저는 그냥 대학생처럼 영화 끝나면 화장실고 그냥 집에 버스 타고 오고 막 그랬더랬죠. 굉장히 소박하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아니 뭐 요즘도 어떤 배우들은 메소드 액팅을 한다고 평소에 막 이렇게 한복 입는 역할이면 평소에도 네. 한복 입고 다니면서 약간 네. 사람들한테 이상한 느낌을 네. 주고 하는 게 궁금했었죠. 근데 그때 연기들은 굉장히 신비롭게 어떤 그 패턴이 있었는데 요즘 연기들은 완전히 메소드 연기로 옆에서 하는 것처럼 마치 무슨 일 난 것처럼 하니까는 너무 격세지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는 좀 신비로웠던 것 같아요. 네. 김기현 감독님의 작품집이 워낙 아 그런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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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중간에 손 주세요. 김기현 감독님 영화들의 캐릭터가 대부분 감정선이 굉장히 강하고 굵은 데다가 그렇다고 해서 캐릭터라는 게 일관성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김기현 감독님의 현장이 굉장히 김기현 감독님 아래서 통제되는 시스템인데다가 뭐 다른 정보들을 안 주고 그날 그때그때 정보를 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캐릭터를 연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노력들을 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시나리오는 미리 어쨌든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받았고 그때그때 씬은 감독님과 좀 분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배우니까 분석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만큼을 하면 감독님이 지적을 하시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감독님 스스로 먼저 부르고 이런 거를 하셔야 그래야만 직선이 풀리시나 봐요.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화되는 작품을 원하기 때문에 어둡지 않게 하면은 마음에 들어 하시지도 않고 그래서 그리고 뭐 최고란 선생님이나 뭐 이런 기존의 배우들은 손을 대지 않아요. 그냥 설명만 예예 예. 그러니까 그냥 레벨을 두고 신인 배우 주연 배우 그러니까 자기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주로 감독님의 의향을 이렇게 자세히 봐가지고 이렇게 어쩜 답답하시면 자기가 하셔요. 막 불러서 절로 가고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걸 보고 이렇게 하셔서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평범한 것보다는 김기현 감독님의 그 환여, 충녀 이렇듯이 막 계단을 막 거꾸로 내려오는 그런 파격적인 이런 것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 뭔가 좀 태연하지 않은 이런 것이 좋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어떻게 하면 이 작품에 충실할 수 있을까 감독님이 바라는 이 프레임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잘했습니다. 뭐랄까 거부감 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저쪽에 손 주신 분 앞에 분 먼저 드시고 그 제품으로
빌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 솔로몬의 자기 아기라고 엄마가 하듯이 그런 모티브에서 온 건지 대부분 거의 이제 정말 뭐 그리스 신화 모르고 영화 만들지만 하고 몇몇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나는데 혹시 그런 건지 좀 궁금하고요. 아까 박정다 선생님 그 낭독회를 가봤어요. 그때는 또 이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정말 타고난 배우인 것 같아가지고 정말 그렇게 고상하고 우아하고 막 아우라가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아 배우들은 역시 틀리구나 했어요. 그래서 민자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모티브도 거짓다는 생각 그 궁금하네요. 서로 민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어떤 그런 어떤 모호한 어떤 정체성의 혼란 같은 것들이 감독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는 것 같은지 배우로서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그런 질문이라고 저는 계속 저도 뭘 처음 쓰는 감독님이 아닌데 그것도 역시 그, 네, 예, 미스테리로 완전히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해 주십시오. 네. 솔로몬의 엄마가 친엄마 가짜 엄마 이렇게 짜고 뭐 이런 거 사실 마지막에 아기도 막 숨 안 좋고 하는데 네. 저도 보면서 그런 솔로몬 생각이 나죠. 아 그랬어요. 네. 감독님의 의도가 거기 있는 거지 저는 크게 거기서 네. 이해해 주십시오. 그 옆에 바로는 근데 저는 이제 처음 이 김기영 감독님 작품을 봤는데요. 오늘 처음 보신 거예요? 네네네. 말만 들었지 되게 센시얼하구나 영화가. 그래서 두 가지가 궁금한데 한 가지는 작품 내용이 되게 극한으로 다다르고 심지어 촬영 장소도 섬이었고 그래서 촬영하는 게 쉽진 않았을 것 같고 감정이 되게 낙차가 컸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떤 느낌으로 촬영에 임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봐도 되게 지금 뭐 요즘의 영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섹슈얼리티라던가 이런 것들이 되게 인상적이어서 많은 감독님들이 되게 리메이크 뭐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 역할을 누가 한다면 여배우가 어떤 여배우 어떤 느낌의 연기를 해줬으면 좋겠는지 좀 궁금합니다. 재밌는 질문이네요. 두 번째 질문. 아, 두 번째 질문. 지금 요즘 그 한참 핫한 김태리가 했으면 잘 맞을 것 같아요. 감독은 누가 했어요? 감독은 김홍준. 아니, 김홍준. 심하십니다. 김태리 버전의 이어도 생각해보면 네, 또 다를 것 같네요. 첫 번째 질문이 아까 예. 첫 번째 질문이 네. 그 굉장히 이렇게 요즘과 다른 그런 작업 조건에서 일하시는 건데 네. 작업 조건이 무슨 영향이다 생각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지 작업 조건이 저는 또 여배우였고 남자 배우가 아니어서 굉장히 특히 주인공이나 많이 회사 차원이나 연출부 차원이나 보호를 많이 해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보호 속에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려움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1977년도 여름에 촬영을 했거든요. 그럼 거의 지금 41년이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사실 떠올리려고 해도 그래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거의 뭐 군대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훈련소 같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먹고 같이 고생하는 네. 거. 바로 뒤에 아프신 분이죠. 아, 네. 영어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시다가 토론토에 가셔서 사셨다고 그러다가 다시 프랑스에서 아마 한국 영화제를 한 것 같은데 그때 오셨고 다시 또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지고 부산 국제영화제에 불러오셔서 심사위원을 하시다가 다시 또 이런 작은 작품도 하시고 또 영업도 하신다는 얘기고 대충 이렇게 흐름이 그렇게 사신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인생을 나는 내가 이렇게 살고자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배우가 내가 정말 진정을 하고 싶었다는 말은 어떤 본인의 그 본능적인 그 희망으로 해서 배우 세계로 왔다가 상당히 많은 어떤 우여곡절 속을 겪고 오면서 인생을 살고 계신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본인이 지금까지 이 무대에 올 때까지 이렇게 해왔던 어떤 인생의 역정을 내가 왜 이런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어찌 보면 픽업도 되기도 하고 때로는 버림도 받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계속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배우로서 그거의 내공, 내 본인의 내공은 뭐고 또 실제로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끌어다 쓰는 이유는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 그 네, 그런 것을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인생도 돌아오려니까 그때 제가 김경 감독님이 저를 배우로 주인공으로 뽑아주셔서 지금까지 왔을 때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어려서 꿈을 그때 가졌다고 했잖아요. 여덟, 아홉 살 때 한 것이 지금까지 오지만은 안 하는 그 때에도 항상 하루도 빠짐없이 저는 배우였어요. 그래서 길 가다가 어디서 많이 봤다고 그런 해외에서도 근데 그분들 내가 배운지 몰라요. 오래됐고 그러면은 뭐 어디 학교 안 나왔어요. 어느 동, 면목동 한국에 살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도 속으로 내 스스로는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배우 이화식인데 항상. 그리고 자고 나도 이화식이고 이게 평생을 가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까지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한때는 영화가 내가 주인공을 4개씩이나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랬는데 다 흥행이 잘 안 되고 이렇게 어려웠어요. 40년 전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우리 동창들이 보고 와서는 무슨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인데 어쨌든 김 감독님은 시대를 앞서갔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항상 우리가 제네에서 재세교 보고도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연기자로서 슬픔도 있었죠. 뭘 했는데 끝을 못 봤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도 컸고 뭐 이런 과정에서 또 이상하게도 부산국제영화제 심사위원으로 나를 위촉했을 때 그게 그걸 받고서 제가 벌렁 들어놓으면서 내게 이런 날이 오는구나 바로 이거야 뭐 이러면서 스스로에게 위안을 했고 그 이후로 이제 작품을 하지만 이제 내 인생 끝나는 날까지 힘 닿는 데까지 연기를 할 거고요. 또 그동안 김기영 감독님이 원했던 그런 이미지를 내가 다 표출을 못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어떤 얘기 오더라도 내가 조금 더 그런 쪽으로 좀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많아요. 계획이 많고 하여튼 연기자로서 살게 해주신 김기영 감독님에게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김경 감독님을 가장 흥모하시고 밑에서 후원하시는 김홍준 교수님이 앞으로도 영원히 이렇게 김 감독님을 알리시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김경 감독님. 감사합니다. 생전에 어떻게 우연치 않게 가까이에서 좀 이렇게 뵙고 모신 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상한 게 빚으로 남더라고요. 너무 또 갑자기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가 김경님의 20주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행사하고 있지만 10주기 때 제가 이렇게 조그만 일을 한 게 있었거든요. 이건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홍보 때문에 가지고 나왔는데 김경 시나리오 선진이라는 조그만 책이 있어요. 이게 2008년에 김경님 10주기 때 영상자료원에서 김경 감독님의 이제 작품들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발표한 것들 유라이프 한 게 있으니까 혹시 김경님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아실 수 최고 두껍지만 값은 그렇게 안 비싸요. 그러니까 서서 보셔도 될 것 같고 또 20주년을 맞이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또 블루레이가 나왔기 때문에 이어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소장해서 좋은 가정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이제 뿌듯하고 영상자료와한테 영화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영화를 이걸 처음 봤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김기혁 감독님을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0년 전에 어떤 작품을 내셔서 이제 그걸 읽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하셨던 작품이 어떤 특징이 있는 그러니까 카테고리 범주를 이런 경향의 영화를 했다 아니면은 이제 한국 영화사나 아니면
이제 초대를 할 정도로 어떤 독특한 면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아마추어로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제 김기영 감독님을 소개해 주신다는 어떤 분이고 또 어떤 특색의 영화를 하셨고 이런 게 좀 궁금해요. 물론 이제 자료나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찾아볼 거고, 또 이제 이어도 외에 또 다른 작품에서 이러한 경향을 해서 조금 어떤 자리매김을 하게 됐다 이런 걸 조금 대략적으로 소개를 해주시면 이제 궁금증이 해소되고 이제 이어도 조금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이어도는 김기영 감독님 작품 속에서 굉장히 난해한 작품에 속합니다. 항상 이렇게 이상한 영화 찍으신 건 아니고요. 좀 이상한 점이 있긴 하지만 제가 아다리 영화 찍으셨는데, 김기영 감독님은 정말 처음 들어보셨고 아주 초보자, 뭐 초보라면은 우선 일단 한여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한여라는 작품은 옛날 영화니까 옛날 영화 치고는 재밌다거나 그 당시 열악한 환경을 감안하고 보면 잘 만들었다가 아니라 그냥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훌륭한 영화예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고민되는 어떤 걸작이기 때문에 일단 한여를 보시면 아 이런 작품이 이 사람의 대표작이라면 어떤 세계를 갖고 있구나 생각하실 것이고, 오히려 김기영 감독님의 말로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분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한국 영화사에서는 어떤 존재냐면은 가령 신상호, 또 요즘에 임권택 감독님, 또 이만희 감독님 등등한 유영보 이렇게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감독들 중에서 당연히 본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김기영 감독님은 생전에나 지금도 대중들이나 대중들이 좋아하기보다는 오히려 영화인들이 더 존경하는 분들, 예술가 중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동료들이나 예술가들이 더 인정하는 그런. 그래서 그 김경환 부님의 한여라는 영화는 아마 금방 그 DVD나 블루레이가 있으니까 보실 수 있고, 아마 집에 IPTV가 있으면 거기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그 감독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작품을 먼저 보시면은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고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첨부하자면은 배우들을 알아보고 데뷔시키는데 굉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김경환 부님이 데뷔시킨 배우들이 안성기 아역 배우님, 네. 또 현지미 배우님, 또 윤여정 배우님, 또 이화신 선생님, 네. 이런 또 이미지 네. 이런 배우들이 전부 김경환 부님이 그야말로 무명 시절에 알아보고 발굴한. 그러니까 당연히 김경환 감독님에게는 그만큼 많은 존경과 신뢰를 영화에 주신 것이죠. 보충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설명이 고맙고요. 이제 20주년을 그 행사를 마감을 하면서 그 10주년 때, 그 20주년 때 생각이 나셨을 텐데, 시간이 다시 지날수록 김경환 감독님과 본인의 아까 좀 말씀을 전해 주셨지만 영화에 대한 관계, 영화 삶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오늘 오신 분들께 마지막 인사 겸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김기영 감독님이 픽업해 주신 그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활약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유일하게 조금 하다가 말고 이렇게 되는 게 좀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그게 또 목숨이 길어가지고 앞으로는 제가 많이 힘 닿는 대로 여러 가지 닿는 대로 열심히 해서 김 감독님이 저를 배우로서 감독님으로서 해주셨으니까 거기에 실망 가지 않게 앞으로 남은 생애를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가끔 김경 감독님 작품에서 이렇게 제가 관객과의 대화를 할 때 굉장히 마음이 감격스럽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이 저한테는 큰 힐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 것도. 그래서 늘 또 지금은 또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서 앞으로 연기자로서 조그만 역이든 큰 역이든 뭐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만나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김경감 감독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아마 오늘 질문하신 분들 중에서도 김경감 감독님
처음 봤다. 아마 그 말을 제일 반가워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감독님 영화를 좋아하고 일일때마다 찾아오고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감독님 좋아하시겠지만 자신의 영화가 자기를 모르던 사람들에게 또 알려지고 그럼으로써 새롭게 의미가 부여되고 하는 것이 그 영화를 만든 사람들에게는 아마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축복이니까 특히 오늘 와주신 관객 중에서 정말 이 더위에도 불구하고 무지로 여기까지 오셔서 김경환 감독님과 또 그 영화 처음 만난 것 가시는 분들께 정말 많은 복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독님도 아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신 이하수 교수님과 김홍준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